후반 라인전 주도권 잡아나가면서 한타까지 보겠다. 그리고 애초에 유미가 있으니까 같이 이제 들어가는 챔피언들 간의 시너지도 굉장히 기간이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도 들다 보니까 더 이제 뜨거워질 것 같은데 무난히 그리고 이제 상대편으로 유미를 상대할 때 야! 한번 당겨줬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이에요. 설준도 걸고 과감합니다. 다이나믹스 비욘드 탑쪽 지금 밀고 있는 네, 기인점 앞쪽에 있어요. 물론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집공 트런들이거든요. 네. 집공이에요. 전멸로 그냥 물어 뜯으면서 시작하죠. 자, 반피 전멸 뽑았고요. 한 배는 더 때리겠다. 오, 이거 아슬아슬했죠. 네. 그렇죠. 포탑에 걸리는 사거리였지. 네. 근데 이게 트런들이 오, 커버가 오면 예. 그러니 야, 요거서 오히려 한번 칩니다. 네. 자, 2대2 상황이에요. 트럼들도 6레벨이라서 네, 공을 한번 킨! 녹아요? 1점차! 비욘드! 쪽. 오! 서로 교환! 그러면서 빠지고 손방을 네. 같이 넘어가서! 이 다음에 그러면 네! 자, 신드라고 오니까 최대 강점인 가성비 아이템 빨리빨리 뽑으면서 풀템을 갖춰가고 있고 네. 신드라가 어? 일단 여기 바로 자, 밤! 일단 뒤로 빠지긴 했습니다. 전멸로 미스틱 초 그렇습니다. 이 소위 말해 3라인 주도권인데 선국을 꽂으면서 자, 긴 쪽으로 들어가는 와, 하지만 상대는 긴 만만치 않아요. 네 아, 이것마저 줄 수 없잖아. 자, 구단 대기 중 5명 다 화면에 잡혔습니다. 다이나믹스 이 케넨이 지금 네, 너무 오죠? 안 걸렸고요. 네. 먼저 자, 스피릿 좀 마지막에 고 1점 4! 잘 먹겠습니다. 네. 아, 그럼 여기서 사람 목숨을 챔피언 목숨을 좀 가져 캐넷 쪽으로 들어가면서 노티북 잘 들어갔다. 기 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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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위에 덕탁 쪽 덕탁 한 방에 터뜨리긴 했어요. 자, 기인을 아직까지 못 터뜨려 기인이 살았어요. 아직까지 못 터뜨려 아니 기인이 살았어요. 네. 그래서 핫타의 아프리카 브릭스 그러면 나와야겠죠. 자, 서로 만났죠. 걸렸어요. 그래서 리치 뒤로 빠지고 뒤에서 리치 네. 뒤에서 리치가 들어왔는데 다시 카이킹 다시 카이킹하면서 아프리카 브릭스 침착하게 되게 잘 대처했거든요 방금. 자, 리치 내가 키를 다룰게. 기야 키 다있어요. 기 수력하지 마. 기인전 다 있네요. 강타 이용해서 강타 있어요. 바로 팀 앞에 먹었어요. 앞에 먹었고 싸우면서 안쪽으로 기 앞에 살았고요. 네 앞라인 네 아 오늘 코어 들어갔죠. 기 없어요. 그리고 리치가 리치가 리치 오래 버텼고 그 다음에 안 나오긴 해요. 그렇죠. 쓰는 순간 이제 만장이 없어. 오 보통이랑 야 대단한까지 꽂아주고 뛰어내고 빠집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자, 기인 대기 중 위에 리치 일단 버티면서 카르마 쉴드 네. 다시 들어가면 예. 서로 만만치 않아요 지금. 그러면서 트런들은 다시 리필 네. 리필 주세요 지금 빨리 웨이브가 네. 괜찮은 건 아프리카 프리스 아 기인이 노출된다. 기인이 노출된다요. 기인이 노출된다요. 자, 한 번은 피하는데 기인을 살려라. 밑에로 네. 기인 못 꽂아요. 덕담이 밀어내고 전사 그러면서 밀어내면 밀어내면 밑에도 밀어요. 덕담 앞에 앞에 덕담 실컷 해줄게. 그렇죠. 와, 반으로가 기적의 스피드 네, 그렇죠. 그렇죠. 인생 한 방? 아, 그러니까 리치가 넘어가서 어디를 어디가 다 했네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다시 리치를 네. 내리자. 리치 1점 4 넘어갔고요. 복귀. 그 본진도 큰일 나고 있어요. 네, 네. 이거 아, 어떻게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본진 다 줘야 돼? 아니면 좀 봐야 돼요? 스피릿 빼서야 돼. 빼서야 돼. 빼서야 돼. 아,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전멸 빼서야 돼. 아. 이건 웨이브가 쭉쭉쭉 알아서 밀어주고 있었어요. 망했어요. 주나요? 이래 못 입은데 킬 내기 이게 다예요 지금요. 다이나믹스 장로 끝나고 싸우자. 장로 끝나고 싸우면 안 돼? 궁금한대로 장로 네, 끝나고 네. 싸우면 안 되겠지? 안 돼! 네. 네.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장로 빠지고 네. 아 덕담이 밀고 들어가세요. 밀고 들어가요? 네. 과연 뭐 그렇지! 바로 바꿔! 뚝뚝뚝! 한타력이 예. 지금 장로예요 아직. 아직 예. 장로예요. 아, 저 장로 시면 죽! 죽! 집차면 죽어! 아직 끝내나요! 사람 잡자! 사람 잡자! 예. 아래쪽에서 아 예. 살짝 걸렸고 빵빵빵! 깨면서 CG! 왜 타워로 천천히? 네, 타워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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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많더라. 넣어 넣어. 오케이. 타워 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래, 죽었어. 넥서스 치던가, 넥서스 치던가. 넥서스. 이거 얘네 다 잡자 그냥. 다 잡자 여기 다 잡자. 아이스! 미안해 나 플래시 잘못 써서. 괜찮아 괜찮아. 아이스! 많아요 딱 네.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장갑 꽤 되어 있죠. 그래 사실 이제 딱 열어보면은 네. 다 수요일 저녁 분석 데스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오늘의 분석 데스크는 리란님, 빗돌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녕한데 시청자 여러분의 눈이 안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라 남태입니다.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연승을 노리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다이나믹스가 가져갔는데요.
덴빅부터 살펴보면 아프리카가 트록스왕 리치 선수에게 아트록스를 열어줬어요. 그렇죠. 다이나믹스 리치 선수가 아트록스를 가져가고 기인 선수가 오프기에 카운터를 치면서 탑쪽 게임이 될 줄은 알았지만 뭐 덴빅상 이지리얼과 아펠리우스를 서로 나눠가지고 카르마와 위움이 서로 원딜 랜딩을 바라보는 덴픽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덴픽은 양쪽 다 할 말도 있었고 조합도 나름 뭐 서로 머리를 쓰면서 잘 짰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그냥 타워 퍼펙트 게임이 나올 정도로 초반에 굉장히 양 팀의 바텀으로부터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그게 그대로 게임에 큰 흔들림 없이 굴러간 거였기 때문에 네. 그 장면을 저희는 중점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가 도전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이내믹스가 아 그래! 하면서 첫 번째 드래곤을 가져갔죠. 그 드래곤부터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바텀에 주도권과 이제 정글 동선이 대각선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다이나믹스가 드래곤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지리얼은 라인을 받아먹고 있었고 여기서 다이나믹스가 잘했던 포인트는 미리 아펠리우스를 중간에 귀환을 그냥 시켜버렸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텔프 차이도 있고 용은 다이나믹스가 당연히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스피릿 선수는 아래쪽 동선을 짠 후 탑쪽 동선을 짰고 이지리얼과 유미는 안전한 상태에서 귀환을 하는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지리얼이 만화도 없는 상황에서 한땀 열심히 라인을 밀어 넣으려고 했지만 아펠리우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도착을 했고 여기서는 또 화염포에서 다시 무기를 바꿔가지고 천천히 웨이브를 당겨서 태웠기 때문에 이즈리얼은 노틸에게 기한방해까지 당하면서 여기서 기본적인 바텀 디나이가 많이 네.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규정에 맞는 구도였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는 웨이브 자체적으로 프리징이 되었고 다이브 압박은 없기 때문에 스피릿 선수는 뭐 웨이브가 타도 탑쪽에서 이득을 보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스피릿 선수는 탑쪽 동선 그리고 트런델 비욘드 선수는 아래쪽 동선을 짜면서 양쪽에 갈리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펼쳐진 장면도 경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네, 방금 전 장면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건데 네. 이후 트런델은 블루 쪽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바텀 다이브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저 바로 옆에 있던 핑크 와드를 통해서 노틸러스 트런델 위치까지도 마지막에 체크를 했으니 이지리얼이 텔은 있는데 텔을 타봤자 다이브 당하면 위험하다 보니까 천천히 걸어가면서 손해를 지속적으로 보고 포탑 방패도 긁힐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여기서 트런들이 바텀 다이브 올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동안의 트런들은 빠르게 그레이브즈 위치를 확인을 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원래 여기는 일방적인 다이브를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프로신에서는 킹각선 바텀에서 이득 보면 최소한의 탑쪽에서 이득을 보려는 아프리카 프릭스는 트런들이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이브 설계를 합니다. 그러는 와중 트런들이 도착해 있죠. 아프리카 프릭스에서는 계획이 완전히 어긋났고 다이나믹스는 바텀에서 이득을 보고 이지리얼이 이제 바텀 CS를 받아먹으나 이미 손해를 많이 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부터 원딜이 골드 차이가 킬 이상의 골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뭐 한참 뒤이긴 합니다만 저 첫 번째 포탑의 모든 걸 또 다 아펠리우스에게 밀어주면서 원딜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나니까 결국 이즈리얼이 먼저 때리면서 뭔가 상황을 만드는 것 없이 아펠리우스가 항상 뭐 오브젝트도 챙기고 한타에서도 네. 생존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욘드 선수의 탑갱이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줬던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이후에 아프리카가 한타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렇게 다이내믹스가 초반 이득을 승리로 연결시키는데 성공하면서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 저녁 POG는 누구일지 궁금한데요. 이번 경기 POG 나와주시죠. 킬 자체가 아주 많이 발생해서 아 이거 누구다 라고 딱 느껴지는 그런 이름은 아니긴 했는데 덕담 선수 네 사실 여기에 저희가 뭐 지표를 표기하기는 어려운 건데 오브젝트 마무리의 능력치라는 것도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막 강타 싸움 치열한 가운데서 본인이 드래곤 바로 막 장로를 마무리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었었죠. 저는 이번 POG를 이제 뽑을 때 원래는 POG를 누가 받겠다라는 생각했지만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덕담 선수를 키워준 선수들도 굉장히 잘했고 덕담 선수 오브젝트를 마무리하고 뭐 스노우볼 굴리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려웠으나 덕담 선수가 뭐 키운 값을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펠리스가 만약에 저렇게 잘 컸는데도 본인 실수로 난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죽으면 게임이 뒤집힐 수도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실수 없는 플레이를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여줬고 결국 캐넨으로 아트록스도 압박하고 나중에 원딜, 뚜벅이 원딜이 아펠리스도 잡아먹겠다라는 아프리카의 전략은 다 틀어져 버렸죠. 어긋나 버렸던 아프리카 프릭스의 경기였습니다. 12표 중 7표 가져가면서 덕담 선수가 POG 차지했고요. 자 이렇게 다이내믹스가 세트 7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다음 경기 8연승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각프리카가 역전 각을 만들어낼지 양팀의 2세트 경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